저희 같은 아저씨들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기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굉장히 낯선 기계 중 하나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혹은 플스, 이게 과연 뭐야? 혹은 컴퓨터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플레이스테이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바로 제 눈앞에 있는 이 제품이고요. 현재까지는 플레이스테이션 4까지 나와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컴퓨터처럼 생겼는데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4 본체와 TV 혹은 모니터 등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원 버튼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컴퓨터랑 똑같아요. 일종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부팅을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의 역할을 하는 플레이스테이션 패드, 이 패드가 있으면 바로 동작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이 부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 용량, 이 하드디스크 용량만큼 데이터를 저장해서 게임을 다운받아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정을 만들어서 이 계정 안에서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은 무선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이거 연결하지 않고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아주 멀리 떨어져서도 사용 가능하고 이렇게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셔서 스토어 같은 데서 바로 게임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스토어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CD를 구매해서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모니터보다는 이렇게 대형 사이즈의 TV를 권장해드립니다. 작은 사이즈의 모니터에서는 두 명이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즈의 TV, 이게 55인치 TV이고요. HDMI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은 PC에는 없는 다양한 게임들이, 단독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플레이스테이션 전용 게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PC가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게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풍류일보였습니다.